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AI 쪽 좀 담당하는 이제 유웅준 대표라고 합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유재명 국장님이나 또 이윤규 단장님, 그다음에 오늘 처음 뵙지만 우리 최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은 걸 좀 깨달았습니다.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어떤 부분은 또 약간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은 정부 입장에서 사실 AI의 현재와 사실 미래, 그다음에 과제 말씀하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또 이론적으로 또 사실 또 여러 가지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공감하는 것 중에 아까 국장님은 미국과 중국과의 그 AI에 대한 이제 패권 싸움이 좀 심하다 이런 측면과 타국과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쪽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로 많이 느끼는 부분, 왜 이게 사업적인 매출로 사실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 AI 쪽이 많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그 산업계나 그 학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 또한 기술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제 인재에 대한 부분을 저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국장님이 또 인재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영규 단장님 말씀하신 각 산업별로 각 나라별로 이제 특화된 이제 기술들, 뭐 국방이 이제 미국, 중국 말씀하셨고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말씀하셨고 일본이 로보틱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약간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 부분 많고요. 약간 또 저희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쭉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산업이 제일 좀 빠르겠구나. 이 산업은 약간 처져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글 관련된 R&D 이거는 정말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른 측면보다 저는 엔비디아는 이제 실제 AI를 어떤 측면에서 빨리 좀 확산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따 패널 디스커션 하면서 혹시라도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좀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채팅창이나 뭐 이런 데 혹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AI는 지금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AI를 하나의 프로덕트로 본다면 실제 그 뭐 이 캐점 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료는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제는 누구라도 AI가 죽음의 계곡 이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걸 넘었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AI 시장은 한 10%도 안 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AI 쪽이 좀 트레이닝 쪽에 아직은 좀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그거에 몇 배, 7, 8배 이상이 시장이 사실 인퍼런스,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서서히 그쪽 서비스 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이런 분들도 정말로 많은 기회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지금 AI 자체가 여러 산업을 다 좀 혁신시킨다고 여기 몇 가지 예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크레딧 카드에 대한 이제 프로드 디텍션에 대한 부분, 콜센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지만 미팅에 대한 이런 부분, 협업 부분, 그다음에 중국이 제일 스마트 세이프티에 부분. 그다음에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부분, 뭐 그 리테일에 대한 부분, 이게 한 예가 되어 있는데 전 영역으로 지금 저희는 AI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실제 플랫폼 기준으로 사실을 그거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도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왜 확산하는데 핵심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산업뿐만 아니라 그럼 회사 내에 어떤 부서가 AI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옛날엔 극히 일부였습니다. 지금은 전 부서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HR 부서든 마케팅이든 그다음에 IT 부서든 오퍼레이션 부서든 실제 있고 뭐 콜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 커스터머 서비스 부서든 그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든 전 영역에 이 얘기는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가 많은 어느 부서도 AI를 활용해 갖고 실제 그 회사의 생산성이나 업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 플랫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자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개발자만 많으면 될까요? 아까 인력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머리 좋고 잘하시는 개발자는 일부 부분에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AI의 전체 환경에서는 AI를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처음 설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각 영역에서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드는데 이 플랫폼이 뭐냐면 맨 아랫단에 센터 기준으로 맨 아랫단에 하드웨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단이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라면 저희 엔비디아가 실제 AI를 지도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GPU가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핵심의 CUDA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은 2000년 중반에 저희 엔비디아에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CUDA를 연구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을 엔비디아로 모셔와서요. 2010년쯤에 그 CUDA를 시장에 오픈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GPU 기반의 사실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CUDA를 어떻게 보면 디팩토 스탠다로 좀 쓰고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각 산업에서 더 빨리 AI를 좀 개발할 수 있을까?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인데 오픈 플랫폼이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이제 보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건 좀 메트로폴리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한 대로 아시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사실은 스마트시티가 제일 발전한 나라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거기가 저희 메트로폴리스라는 플랫폼을 써서 수많은 업체에서 거긴 국가 주도로 많이 좀 하시죠.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측면에서 제일 핫한 영역이 컨버세이셔널 AI입니다. 대화형 AI, 거대 모델 등등등등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리바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국내 뭐 우리 N사, 뭐 통신도, 뭐 K사 뭐 등등 여러 해서 지금 같이 좀 운영을 좀 하고 계시고 있고요. 요게 제일 핫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오토노머스 비행기에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핫한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레코멘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멀린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에서 여기 클라라 같은 경우는 실제 헬스케어 쪽이 저희 엔비디아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요. 제일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래저래 뭐 마켓 사이즈나 등등등등 해서 상대적으로는 적고 있는데 클라라는 미국,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는 중국, 로보틱스는 일본도 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본은 저희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AI는 저희보다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업적으로 볼 때는 꽤 많이 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 중국하고 미국은 뭐 워낙 좀 상당히 높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볼 때 아까 국장님이 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전 그거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 제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이제 거대 모델에 대한 부분. 재작년에 사실 GPT-3 175빌리언 파라미터로 된 모델을 처음 이제 발표했었죠. 근데 한국의 우리 N사에서는 그거 기반으로 그 훈련을 다 끝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국어 토큰 6만 5천 개인가요? 그걸로 끝냈어요. 사실은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트레이닝을 넘어서 서비스 쪽에 개발을 하고 계시대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건 이제 일반 회사에서 하는 거지만 국가에서도 어떤 식으로 저희는 이제 HGS 그런 서버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리서처들, 다양한 교수님들이
그걸 편하게 쓰실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뭐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희는 리바라는 이제 대화형 AI 제일 핫한 지금 플랫폼이자 실제 서비스나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레코멘더 시스템 등등 기존에 많이 해오고 있던 스마트 시티나 뭐 헬스케어 같은 이제 클라라나 그다음에 로보틱스나 이런 뭐 그다음에 아직은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토노머스 비에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각 벤더사 저희뿐만 아니라 그 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열심히 좀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픈 플랫폼 기준으로 저희가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쉽게 사실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회사 광고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엔비디아는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라 AI 자체를 그 AI 세계를 좀 이끈다고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그 대만계 미국인인 이제 우리 젠슨왕 회장께서 매년 한 번씩 또는 이제 지금 온라인에서는 두 번 하거든요. GTC라는 GPU 기반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전에는 디벨로퍼들의 그 컨퍼런스였다가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포함해서 AI가 현재 어디 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장이 사실 GTC예요. 저는 여기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세션들이 있어요. 뭐 각 산업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 당연히 이제 정부나 관 쪽에 그 관련된 토픽도 있고요. 디펜스 쪽이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이 있고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인터넷 쪽, 클라우드 쪽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다른 회사 광고 측면보다는 이쪽에 무료니까 들어와서 각 세션들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랑스럽게도 한국어 세션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거 공식적으로도 허용을 하셨으니까 네이버 글로벌 팀의 우리 정석국 대변인께서 실제 한국어 모델로 해서 어떻게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 갖고 훈련을 했으면 서비스할지 그 세션을 직접 하실 거고요. KTA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합니다. 다 여기 뭐 마디 플랜드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데이터가 많으면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그 AI 개발자가 되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요. 한국의 실제 AI 현재가 어딘지를 이걸 보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세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나라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한 조회, 문의 이런 것들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저는 이제 들어보셔서 실제 한국이 얼마나 AI 쪽이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와 있는지를 한번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좀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